수업을 하는데 준비물이 있어야겠죠? 준비물이 크게 많이 필요하진 않고 두 가지만 챙기시면 됩니다. 첫 번째는 크롬 브라우저를 다운로드해서 이미 다 설치를 하셨죠? 이거는 이미 이전 과정에서 다 설치를 했을 겁니다. 그리고 이번 과정에서 새로 우리가 해야 될 게 VS 코드라고 하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고 하는 겁니다. 코드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설치하셔야 됩니다. 요겁니다. 이게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인데 요 화면에 나와 있는 이런 거예요.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이제 문서를 작성하는 도구입니다. 이 문서를 작성하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가 웹페이지를 만드는 과정들을 쭉 살펴보게 될 겁니다.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맥 버전, 윈도우 버전, 리눅스 버전이 있는데 여러분들의 컴퓨터 환경에 맞는 것을 다운로드해서 설치를 하시기 바랍니다.